9월 4일 월요일 출근길입니다. 새벽에 좀 비가 내렸나봐요. 땅이 축축하네. 하늘도 조금 흐려있고 비가 계속 올 하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우, 어제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떻게 새벽에 왔는지 방향인지 밤에는 안 온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잤거든요. 새벽에 온 것 같습니다. 신호를 받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. 수준별 맞춤 수업 농구 회원 신규 모집하고 있습니다. 어디서 모집하는 건가? 오른쪽에는 2층에 개꿈 미용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저건 사람들 미용실이 아닌 것 같아요. 강아지들 털 잘라주는 데 같아요. 개꿈 미용. 개꿈 미용. 다시 돌아올 거야. 약 300m,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아, 이 두성을 잘 내야 되는데. 천천히 들어오세요. 오십시오. 아, 이 두성이 안 나오네. 잠시 후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차가 많습니다. 월요일 아침이라 저쪽에도 꽉 찼습니다. 저쪽에도 저 아우 나가는 차가 그냥 어디까지 대신 거야. 아우 줄이 한두 끝도 없네. 서인천으로 나가는 차가. 아, 송도 맥주 축제 여기 적혀있네. 9월 2일, 아, 지났구나. 이번 주 한 거구나. 몰랐네. 한 주 정도 늦게 해야지. 너무 뜨겁다. 아, 내년부터는 한 주 늦게 하세요. 이전에는 외국 어디 자동차 평가하는 유튜브를 봤는데요. 약 500m, 시속 70km 구간. 투싼을 못생긴 차에다 넣었더라고요. 아, 괜찮은 것 같은데 앞에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. 약 300m,
뒤에도 뭔가 출산을 못생긴 차에 넣었다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그 뭐 평가하는 사람 주관적인 것 같지만 쌍용의 그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하고 렉스턴 스포츠 칸 그것도 못생긴 차에 넣어놨더라고. 카테고리에다 투싼이 투싼을 넣었다는 거 참 역시 그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이제 다 저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비례하고는 또 틀리죠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저뭐 테슬라 3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보다가 갑자기 그쪽이 떠가지고 봤는데 테슬라 3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. 그걸 봤는데 저거 테슬라가 난 이저 깜빡이 있잖아요. 그 3 칼람 깜빡이 이거 저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 저기 보니까 깜빡이가 이 핸들에 똑딱이 단추로 달려 있더라고요. 좌회전 우회전이 이렇게 손으로 다 손가락으로 딱딱 누르게. 깜짝 놀랐네. 이거 보고 약 500m 와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와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반떼는 일로 들어왔다 저리 나가고 운전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? 나가는 길로 들어왔다가 저리 들어가 길을 모르나? 출근하는 길을 운전도 희한하게 한다. 조금 있으면 저한테 그 새로 나온 산타페도 못생긴 차 카테고리에 들겠어요. 보니까 약 500m 와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아니 그 뒤에가 이상하더만.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지? 그리고 앞뒤로 그냥 개벽다고 하나씩을 그냥 뚝뚝 박아놔가지고 아이 저거 천천히 가면 개들이 막 따라오겠어. 개껌인 줄 알고. 아이 저 차가 개껌으로 달고 다니나. 진짜 개들이 막 따라오는 거 아니 모르겠다. 산타페 지나갈 때 아 무궁화가 무궁화꽃이 활짝 폈네. 어느 쪽에 아 무궁화가 저게 개화기간이 좀 길구나. 저게요 저거 핀지가 한참 됐거든요. 근데 계속 저거 서 있네.
막 떨어지지가 않고 가을 내내 펴 있는 건가? 여름부터 피나? 8, 9월 피나? 언제 피는 건가 모르겠다. 건너오지 마십시오. 아유, 뭐를 이렇게 무겁게 갇혀 실었나. 앞에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여기 서 있지? 이런 적 없는데.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어디까지 올라갔냐, 물류센터가. 올라가진 않았네, 김양수 쪽으로. 사랑하겠소 사랑하겠소